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성품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고름을 다 빼내면 염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염증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염증의 뿌리, 근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겉모습만 거룩하게 변화된다면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된 이 성품, 잘못된 기질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성품, 변화되지 않은 이 기질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이 성품과 기질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사실, 성품과 기질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옛 기질을 변화시켜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은 바꾸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옛 성품과 기질을 바꾸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시도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겉에 보이는 이 경건의 모습들을 흉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삶이 평탄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고 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여지없이 우리의 경건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불현듯 옛 성품과 기질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서 우리가 옛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평탄할 때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니까 옛 과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진정으로 우리가 성품의 변화, 우리 안에 있는 옛 기질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옛 성품, 옛 기질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속성, 옛 성품과 기질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성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성, 공격성, 이기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영리성, 이 모든 악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성품과 변화되지 않는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화되기 전에 옛 성품이 무서운 이유 하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옛 기질과 성품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성품과 기질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다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합니다.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옛 성품과 기질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기질은 변화되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성품과 기질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그 진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먼저 선발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먼저 선발대로 간 제자들 중에는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보다 먼저 사마리아 땅을 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으로 지나간다, 주님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또 경배를 표할 것을 이렇게 미리 말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직선적이고 아주 다혈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던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들을 불로 심판해 주십시오. 큰 불을 내어 저들을 다 타 죽이게 하십시오. 라는 이 엄청난 말을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불을 내리십시오. 불심판을 내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과잉 충성을 야고보가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물론 야고보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야고보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이 변화되지 않는 그의 성품, 불같이 화를 내고 직선적으로 다혈질적으로 혈기를 부리는 그의 잘못된 성품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성품과 기질을 꾸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가 주의 길을 잘 예비하기 위하여 불을 내려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잘못된 성품으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신 것이죠. 그것은요, 작은 전투에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큰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잘못된 기질을 꾸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공 증후군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인 스티븐 버글레스라는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신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엄청난 성취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기본적인 성품이 없다면 파멸로 향하게 된다. 엄청난 성공, 화려한 것을 펼쳤다 할지라도 성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 성품과 기질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화려하고 멋지게 했어도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 별칭을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었음을 예수님은 그의 별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은 겉에서 봤을 때 천둥 번개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로 이러한 별칭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속뜻은 과격하고 흥분 잘하는 그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들 보아너게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옛 성품을 다듬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그가 갖고 있는 이 별칭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성품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야고보라는 인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인물이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주님을 위하여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선포할 때, 그리고 몸으로 증명할 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열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는 인격이 변하였고 예전의 기질이 변하였음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성품의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옛 기질과 성품의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신앙 훈련을 통하여 야고보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 훈련을 통하여 그의 옛 성품과 기질이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의 일부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근거리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변화되셔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요, 베드로요, 요한이었고 또 열두 제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는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잠을 청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운 자리에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또한 열두 제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천국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났고 그의 내면이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다음 바톤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제자들에게 그 구원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그 바톤을 넘기고 하늘로 승천해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저자 직강의 말씀을 직접 체험했고 그 말씀이 주는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렸던 이 옛 습관과 잘못된 성품과 기질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성격을 개조하려고 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스킬이나 기술로는 절대로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다시 옛 스타일대로, 옛 습관대로, 옛 기질과 성품대로 돌아가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과 기질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해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렸던 죄악된 옛 습관과 기질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현듯 변화되지 않는 옛 성격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옛 기질이 우리를 사로잡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하 직원에게,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확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에게 실족을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옛 성품과 기질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안 그런 척하며 위장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기질은요, 죄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환경 속에서 잘못된 그러한 기질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령과 골수, 관절,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고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옛 기질과 성격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가 날 때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프고 그때는 쓰라리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를 때 균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새살은 새롭게 돋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의 말씀의 연고로 바르고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된 모든 독소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성품이 돋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로 본받고 싶고 정말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도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가운데는 정말로 내가 존경할 만하고 본받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뼛속 깊숙이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분들이죠. 그분의 인격과 삶, 옛 습관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새롭게 그분의 인격이 변화된 분들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대할 때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고 닮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영적인 여진이 그분들을 만날 때 일어나곤 합니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 살펴보니까 어떤 천성적으로 영적인 힘이 부어진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과외를 하거나 뭔가 독학을 해서 그러한 경지에 오른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동일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정말로 성품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회복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회복사역 한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신앙도 올바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분에게는 단 한 가지 영적인 핸드캡이 있었는데 술과 담배를 아직 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도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변화되지 않은 점이 술과 담배를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어요. 술과 담배가 건강에도 해롭지만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은 이것이 매개체가 되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할지라도 옛 과거의 성격으로 돌아가는 타임캡슐처럼 그러한 매개체가 술과 담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도 역시 그랬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지만 그때마다 술과 담배가 늘 언제나 이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는 이것이 생각나지 않아야 되는데 더 크게 이것이 땡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시 술이 들어가고 알코올이 들어가고 담배가 이렇게 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옛 과거의 스타일대로 옛 언어의 모습, 행동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고 싶어서 몸부림쳤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금주와 금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금연학교에 금주학교에 들어갔지만 이것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변화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백독하십시오. 담배 끊고 술 끊는데 왜 성경이 백독이 필요합니까? 라고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로 끊고 싶었대요. 그리고 변화되고 싶었대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독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점점점 차오르면서 이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루 이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게 곧 생각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대요. 금단현상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생각나지 않았다라고 그분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옛 죄악된 성품과 기질이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확 박히는 말씀, 아멘으로 응답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듯이 이렇게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기 어렵지만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의 옛 성품과 기질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들과 야고보는 어떻게 그의 성품이 변했을까?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신앙의 영성 훈련 속에 그들이 살았고 지냈기 때문에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성품이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복음서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과 기질은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가족력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서 마음과 육체 안에 만들어지도록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품과 기질은 그냥 우연찮게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가족력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과 육체 안에 그려지듯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기질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과 기질은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내 성품과 기질이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 잘못된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왜곡된 성품과 기질을 안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품과 기질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분을 본받을 때 우리의 성품도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닮아갈 때 견고했던 우리의 왜곡된 성품과 기질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앞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과거의 잘못된 성격과 성품 그 모든 것도 다 끊어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품 기질을 변화시키려면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성품은 변화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을 본받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사단의 독소, 여러분 잘못된 성품과 기질 안에는 사단이 우리 안에 진쳐 놓은 아주 견고한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독소들을 다 제거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자주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자주 만나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우리의 까칠하고 모나고 아주 고약한 성품과 기질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품에 따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과 기질에 따라
믿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큰 바가지로 물을 이렇게 뜰 때, 그래서 통에다 담을 때 바가지 밑이 깨져 있거나 비어 있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떠도 물은 다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좋은 말씀과 영적인 환경에서 신앙생활할지라도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인격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고 신앙생활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된 성품과 기질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어떻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자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삐뚤어지고 모나고 까칠했던 성품과 기질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의 왜곡되고 죄악된 성품과 기질은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성품과 기질이 변화됨으로 신앙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